3만 5천 원씩 팔리는데 불티가 난다고 해요. 이런 사람이 진주 출신이랍니다. 여러분, 희망을 걸고 있는 여러분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옥천을 위해서 중앙무대의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 어울려서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오늘 여러분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하루 즐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. 감사. 자, 우리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워요. 앞으로는 더 더울 날씨가 올 텐데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또 행사할 만하고 또 참을 만합니다. 두 번째 맞이하는 우리 청소년 어울림마당 축하드리고 또 이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예총회 유정인 회장님을 비롯해서 음악협회, 미술협회, 또 사진작가협회 회장님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. 바쁜 거를 내주신 우리 협회 회장님들 감사드리고, 우리 도의회 정책복지 부위원장이신 우리 박형룡 의원님도 함께 하셨고, 또 우리 군의에서 행정운영 위원장님이 이용수 의원님이 함께 하셨습니다. 이 두 의원님께서는 또 청소년에 대한 관심, 또 청소년에 대한 애정 모두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 우리 박형룡 의원은 정책복지부위원장이지만 노인복지보다도 우리 아동 청소년 복지를 더 사랑하는 분으로서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.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은 아까 우리 유정현 예총 회장이 얘기를 하셨듯이 우리나라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청소년이 그런 인재가 우리 옥천에서 꼭
배출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. 오늘 두 번째지만 금년에 다섯 번을 합니다.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9월 달에 또 진행이 되겠고 그때는 날씨도 선선해서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7월 29일부터는 이 자리에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수영장 물놀이장을 개장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그때 많이 동참을 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모든 재능을 선보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. 끼를 발산하고 또 전시하고 또 체험하고 또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이만큼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앞으로도 이런 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가 육성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
잡아 포기하
싫었어. 우리들 앞에 한계는 없어. 넌 알 수 있어.